정신 나간 곳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SUV 탔을 때 항상 가는 곳? 항상 가는 곳. 오프로드. 그 킥보드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곳. 아, 옛날에도 펠리세이드 찍고 악플 겁나 많이 받은 그곳에 가는 거. 이 영상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유일한 다 합쳐도 그거 하나 안 될 걸? 악플이 그렇게 많았다며. 아니 뭐 리플이 뭐 내 킥보드로도 올라간다. 뭐 93년식 아반떼로도 올라간다. 아 사실 이게 실제로 가면 아 난 그런 길을 살면서 본 적이 없었거든. 아, 그래. 근데 이게 화면으로 원래 잘 표현이 안 돼. 아니 어쨌든 오늘 형이랑 나랑 가는 거니까 우리도 그때 물어봤잖아. 야 너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잖아. 아, 야 너 거기 갔는데 진짜로 스쿠터로도 아니, 올라가? 막 그거보다 못 올라가 막 이랬잖아. 성원이 형이 나를 의심한 게 처음이야. 야 거기 마티즈도 간다는데 사실이야? 이러더라고. 첫 멘트가. 나는 여기 마티즈로도 올라올 수 있어요? 못 올라와요. 고마워! 고마워! 아 여기 사장님이 마티즈로 안 된대잖아. 가보자고. 그래서 오늘 나는 궁금한 게 사실 왜 그런 데 가보자고 했냐면 내리막 경사여서 요즘 후진 놓고 내려오면 그게 이슈잖아. GV80 얘도 시동이 꺼지는 로직인지 아니면 안 꺼지는지 그게 궁금해서. 난 꺼질 것 같아. 일단 다 똑같겠지 현대는. 일단 만약에 꺼진다면 이번 기회에 그거 좀 중립으로 빼주든가. 중립으로 빼는 게 제일 안전하겠지. 그렇게 하든가 뭐 이렇게 한번 바꿔주는 것도. 결국 그분도 시동이 꺼지면서 브레이크 진공이 압이 안 차서 사고가 난 거잖아.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섰다 아줌마가. 그니까 그걸 쓴 거지 진공압을. 진공압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일어서듯이 발로 세워야지 서지는데 아줌마가 그걸 못하지. 지금 대화 내용이 추측이 아니고 사실로 나온 거야? 응. 경사 봐. 아니 킥보드도 갈 수 있대잖아. 야 저 내리막에서 후진 그거 하면 무조건 되겠다. 저 정도 경사면 되네. 딱 좋네. 일단 우리 알부터 할까? 여기 알 요정도 공간이면 될까? 될지? 되지. 근데 이게 마지막에 R인데 시동 꺼져가지고 또 우리가 되는 거 아니야? 그럴 때는 일어 의자에서 일어설 정도로 밟으면 쓴다니까. 낙대진 않겠지. 기계가 할 일을 사람이 대신해 주면 되는 거야. 이 상황에서 후진으로 내려가다가 뭐가 제일 안전할까를 따져보면 사실 중립으로 그냥 넣어주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거든 내 생각엔. 그때 누가 테스트해본 거 보니까 BMW는 중립 넣어주고 아우디는 계속 후진 토크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안 꺼지게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. 아무튼 GV80 어떻게 될지. 내리막으로 차를 내려보내고 얘는 다이얼식이라 멈췄다가 굳이 D랑 R을 실수할 일은 별로 없겠다. 자 후진 후진 활성화가 돼 있고 자 브레이크를 뗐습니다. 브레이크 떼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. 굴러가기 시작합니다. 아직 시동은 안 꺼졌고 안 꺼지는데? 안 꺼지는데? 꺼졌다. 뻥 꺼졌다. 아 중립으로 들어가네. 중립으로 더 들어가면서 시동을 꺼버리지. 중립으로 들어가면서 시동을 안 꺼지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그렇지. 이게 중립으로 들어가면서 시동만 안 꺼지면 되는 거네. 이거를 시동이 꺼졌다는 걸 꽝 할 때 인지를 못했다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사실 너무 다양한 사용자 조건이 있으니까 이걸 사실 후진으로 내려온다는 것도 난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. 독일 그 3사는 이거를 예측하고 시동을 안 꺼지게 만든 건가? 그걸 예측하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? 시동이 꺼진 게 잘 인지가 안 되는구나 사람이. 근데 텅 하고 텅 하는 건 되는데 큰 충격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같이 예민한 사람 어 뭐야 하고 계기판을 볼 것 같아. 그 아줌마도 그랬잖아. 어 나 뭐 받았어? 그치 물어봤잖아. 그 정도의 충격이 와요. 실제로 한 번 더? 응 한 번만 더 해보자.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. 후진으로 일단 한 40m 정도 내려와야지 떵 꺼지는구나. 거의 저기 흰색 표지판쯤에서 꺼졌거든. 자 갑니다.
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텅 13초 후에 꺼졌어. 근데 이게 초보다 내가 봤을 때 속도가 증가하면 미션 보호하려고 딱 꺼버리는 꺼지는 거 같아. 그래도 중립으로 바꾸고 시동을 꺼네. 그러니까 이 중립으로 바뀌는 소리가 나는 게 이 텅 소리가 아닐까. 충격이 갑자기 그냥 억지로 빼는구나. 좋았어. 궁금증 해결했어. 현대는 아직까지 다 시동이 꺼진다. 하지만 내상에 곧 바뀔 거다. 이 이슈로 인해서. 그렇지. 다른 차 내 코나 EV로도 해봤거든? 아, 전기차로? 전기차도 똑같아. 꺼져? 전기차가 꺼질 게 뭐가 있다고 꺼지냐? 그래도 미션이란 게 있잖아. 성원이 태워서 잔잔바리 오프로드로 한번 즐겨볼까? 잔잔바리 아니라니까. 야, 여기도 아무도 보니까 근데 경사가 심하다 저쪽은. 여기가 이제 킥보드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길이야. 벨리세이드로 옛날에 리뷰 했었던. 근데 그때 나 혼자 왔잖아. 둘을 같이 온 이유는 진짜 여기가 그 이런 걸 해볼 만한 길인지 아닌지 진짜 오케이. 평지스러운지 판단을 해줘. 난 사실 진짜 아, 이 정도면 훌륭하다 생각하고 찍었는데 그 댓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. 오케이. 밖에서 봐도 경사도가 있긴 해. 이런 경사 찾기 힘들지. 이런 경사 어디서 찾아. 이건 네. 아무것도 아니야. 아니야. 여기서도 언어가 중요해. 오프로드라는 말을 쓰지 말고. 아 그렇지. 급경사를 그냥, 써. 급경사. 아니 급경사도 쓰지 마. 그냥. 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프로드네. 비탈길. 아니 오프로드잖아 여기도. 차 지저분해져 상관 없냐? 아니 뭐 세차하면 되지. 야 근데 여기 좀 그런데. 킥보드는 못 오는데? 그니까 잠깐 스쿠터까지는 아직 갈 수 있어. 스쿠터는 갈 수 있지. 야 솔직히 스쿠터로 못 가는 데가 어딨냐. 아 킥보드 너무 했잖아. 킥보드 난 그 댓글 진짜 너무 웃겼어. 여기 뭐 하는 데야? 이런 길이 있어서 이 왜? 정상을 가면 패러글라이딩 하는 데야. 아까 소리 떴는데 패러글라이딩 하고 싶다. 야 근데 이 차 4륜이지? 야 근데 이 차 잘 간다 이런 오프로드 되게 편하게 오프로드란 단어 쓰지 말라니까. 오프로드 아니고 이런 뭐 산길? 산길도 아니야 그냥 우리 야 산길이지 좋게. 이게 어떻게 산길이잖아. 아니, 이게 승차감을 보는 거지 승차감. 그래 승차감 이런, 홈로에서의 네. 승차감. 아 홈로? 홈로도 쓰지 마. 야 근데 여기 진짜 GV80이나 되니까 이런 차로 여기 마음대로 올라오지. 그치 마음대로라는 말은 할 수 있다. 승용차였으면 어쨌든 올라오기 싫을 거 아니야.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진흙길이라 미끄러워. 이거 뭐 모드 이런 거 없어? 바깥속 드라이브 모드? 아니 무슨 거기 킥보드도 올라오는 길이야. 이 새끼 졸라 마음 상했구나. 그럼 아니 마음 상해서 그냥 컴포트로 올라갔으면 좋을 수 있는 거구나. 무슨 놈의 터레인 모드야. 아니 그래도 왔는데 써보자. 뭐가 달라지나. 아니 이따 저기 올라가면 써야 되는 길이 있어. 아 그래? 심지어 이거 짐벌이 있어서 흔들림도 그래 안 표현되겠는데.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. 여기 저 오르막 봐. 와 경사 봐. 오 야 배 오 야 이게 위기다. 이거 위기를 만났다. 저런 사륜구동차가 이제 저걸 하는 거야. 야 우리 꽤 위기인데 후진을 할 때 이렇게 딱 길을 이렇게 모든 정보를 보면서 운전자가 편하게 갈 수 있지만 최종원군은 백빌로를 보고 있습니다. 야 지금도 그냥 일반 모드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? 사실 사륜이 이런 데서 좋긴 좋다. 슬립 한 번도 안 했어. 전륜이랑 후륜이었으면 솔직히 올라오면서 약간 슬립하면서 출력 받아야 되나 어쩌야 되냐 막 이런 생각해야 될 구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사륜이 편하다. 근데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의 차로 이런 산에 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멋있는 데 와서 멋있는 레포츠 하는 거지. 우와 저 위에다. 저게 정상이야. 우와 여기서 진짜 이거의 장점이 나온다.
봐봐. 네가 방금 차에서 내렸을 때 어. 여기가 원래 더러워져야 되는데 문까지 다 열리니까 이 안은 깨끗하잖아. 아, 그러네. 와, 이거, 진짜 이거 좋다. 그러네. 소프트 크로징까지. 야, 현대 칭찬해. 나 저 위에 좀 구경하고 올게. 조심해, 이거 고바이야. 저는 이번 편에서 졸라 멘트 하나하나가 약간 좀 있다? 뼈가 있지? 어, 뼈가 있네. 후! 아, 만세! 후! 우와! 완벽한 타이밍에 올라오자마자 뛰시네.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. 나 이런데 처음 와봐. 와. 사장님 여기 마티즈로도 올라올 수 있어요? 못 올라와요. 거봐! 아, 여기 사장님이 마티즈로 안 된대잖아. 근데 이게 올라오다가 중간에 멈춰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차들 많이 봤어요. 왜 굳이 돈 들여서 이런 네. 타이어 쓰시겠어. 그러네. 와. 이 차에 또 특이한 기능을 발견했다? 뭐? 내가 여기다 전자담배를 한 번 빨았거든? 응. 그랬더니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공기청정 모드를 아 진짜? 이제 막 돌아간다? 아니 안 좋다네? 야 여기 비 이렇게 약간 와서 머드된 상태니까 일반 차로는 못 오네. 여기도 못 올라가겠는데 일단? 여기를 못 올라가는 거? 8인이고 뭐 이 정도 되니까 여긴 아무렇지 않게 그나마 가는 거지 그냥. 지금도 계속 미끄러지고 얘도 지금 있어. 타이어가 일반 노말 타이어라 이런 머드에서 위험하네. 그러네. 우습게 볼 만한 곳은 아닙니다 여기가. 또 욕먹을 거야. 괜찮아 감수하자 그럼. 한 번쯤 뭐 먹었는데 욕도 하면 어떠냐? 무조건 뭐 봐주시는 게 고맙지. 오래 살면 되는 거지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